어제 멕시코 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멕시코 기상 관측 이래 10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가 60명이 넘는 가운데 주변 150개 도시에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규모 8.1의 강진에 마치 주저앉은 모래성처럼 건물들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에선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6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이번 지진은 멕시코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00년 이래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진 발생 주변 지역 150여 개 도시에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진입니다. 지금까지 18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첫 번째 강진의 버금가는 강력한 여진이 올 수 있다는 전망에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Por el terremoto ayer quedó en muy malas condiciones. Lastimosamente, pues hasta llegar a hacer un arreglo nos da miedo de las réplicas y que por las malas condiciones nos llegue a pasar algo.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대편인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티아도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멕시코 동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경우 멕시코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